JYJ. 자, 그렇다면 3위 안에 든 보이그룹 샤이니 JYJ 비스트 중 가장 소개팅하고 싶은 멤버는? 아이돌을 사랑하는 500명의 시민 들과 함께한 아이돌과의 가상 소개팅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누구 준비됐죠? JYJ. 너무 노래도 잘하고 귀엽고 매너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여자한테. JYJ 멤버 중 목소리 좋은 귀여운 매너남은 누구? 안녕하세요, JYJ의 김준수입니다. 준수 씨는 귀여워요. 노래도 잘하고. 아, 누구 찍으셨죠? 준수요. 준수 씨 찍으신 이유? 목소리가 좋았어요. 소개팅이나 미팅에 나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좋아요, 근데? 목소리가 좋았어요. 목소리가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잠깐! 준수는 첫눈에 반하는 타입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소개팅에서 그를 만난다면 첫인상이 매우 중요할지. 재중. 재중이요? 김재중. 소개팅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되게 싫다할 것 같아요. 나쁜 남자? 첫눈남? 말 잘 안 할 것 같아요. 말 잘 안 해도 재중 수입이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의 짝대기를 받은 제... 저도 상상도 못 했는데 좋은 척 많이 많이 만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랭킹 1위에 오른 영광의 아이돌 멤버를 공개합니다. 누구 찍으셨죠? 유청! 유청! 유찬이요. 유찬! 유찬이. 유찬이요. 유찬 씨요. 박유찬! 네, 안녕하세요, 박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유! 키도 크고 멋있고 하얗고 잘생겼잖아요. 잘생겨서? 일단 잘생겼고 네. 완전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잘생겼다.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대망의 1위에 랭크된 유천! 소개팅이나 미팅에 나오면 유천 씨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말은 별로 없는데 카리스마 있는. 아, 유천 씨가 만약에 소개팅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말을 못하게. 웃어줍니다.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1위 JYJ 유천!